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브이로그 2탄 하나생명 게리부 팬입니다. 저는 하나생명 게리부에서 근무하는 조형래 사원이요. 주윤희 계장님이 출연하신 브이로그 1탄에 이어 브이로그 2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8개월 되었고요. 오늘 저의 하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게리부입니다. 이거 이제 저 일한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옆자리에 계신 게리님이 커피 사주셨습니다. 잘 마실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알람 설정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전 업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게리부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항상 적정 수준의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게리부는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금액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오늘 업무는 결산이 끝났고 이제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실 테요. 너 점심 뭐 먹어? 저 사내 식단 겁니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요. 같이. 같이 4층으로 가자. 네, 이제 점심도 먹었겠다. 오후 업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점심을 먹고 일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좋다. 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IBNR 산출을 하고 있는데 IBNR이란 기발생 미보고 손해액으로 이미 고객한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 청구가 되지 않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 지급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만큼 보험금 청구가 더 들어올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추론하여 산출하는 업무입니다. 아몬드 수여식. 결산 담당자 차장님하고 회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바닥을 보시나요? 네, 이제 좀 회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회의할 공간입니다. 브이로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자리를 좀 갖고자 Q&A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Q&A에 앞서서 14년차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게리부 고철진 차장인데요. 게리직군에 취업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장점이라든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숫자를 다룬다라는 점,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열정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영이나 회계 쪽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시고 보실 때 얼마만큼 잘 융화되고 동료들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대리 업무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자부심도 갖추고 있는 대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에 대해서 정말 좀 점수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이제 끝났고요. 회사 직원 휴게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네요. 저는 불 끈 게 좋습니다. 자, 이 어두운 게 더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냉장고에는 직원들을 위한 음료수가 있는데 반밖에 없네. 비밀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쩐지 비밀연애예요? 머리 스타일 난 때부터 알아봤어 살리진 않겠지 이거를? 전문님 왔다 아차 하고 나가고 저는 이제 퇴근했습니다. 오늘 저의 하루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하나금융그룹 브이로그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집에 가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